자, 지금부터 1차 개별 능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너희들의 능력에 따라서 A부터 F까지 바로바로 등급을 매기도록 하겠다. 아, 지원이는 그냥 데뷔조가 아니고 바로 아이돌 999의 콘텐츠 기획팀장이다. 알겠습니다. 콘텐츠 기획팀장의 평가 기준 뭐가 있을까? 아이돌 뽑는 이제 오디션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안 써. 여긴 없어. 이건 내 거야. 내 거고. 내 거고 너는 그냥 저기 지어. 그냥 우리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콘텐츠를. 저기가 더 힘든데? 이게 나의 자리가 나. 콘텐츠 기획팀장으로서의 평가 기준. 일단 뽑히면 생각할게. 왜냐면 그 아이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 돼. 그렇지.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콘텐츠는 다양하게 바뀔 것이야. 그래. 맞지? 우리 기획팀장이 이 정도야, 콘텐츠. 어? 믿고 따라오지길 바란다. 오케이. 자, 오디션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자기 PR 시간이지. 수원이부터 자기 PR 30초를 줄게. 저는 사실 센터 욕심도 없고요. 튀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저를 데려간다면 지금 제 키가 이렇게 롱런하듯이 최대한 장수할 수 있는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소도 제공한다 그래. 제 집이요? 그거라도 해야지 뽑히지. 아주 좋은 중심이야, 이정호. 제작이. 숙소 최대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공을 하도록 합격! 하겠습니다. 최대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공을 하도록 합격! 하겠습니다. 합격! 이렇게 해서 오늘 오디션을 마치도록 하겠다. 자, 송파구의 새로운 숙소에서 우리가 새로운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더컴이 가져온 수원이의 데이터. 장수원은 열불 밀당남? 이게 뭔 말이야, 지원아? 열불 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멤버들을 이제 약을 좀 잘 올리지. 열불 나게 하지만 선은 지키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건드리면 폭발해서 죽일 수 있는데. 그건 안 건드리는 거. 선을 안 넘는 거 되게 기술인데, 그거. 그거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 예의가 장수원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깐족돼? 누가 제일 많이? 저덕이. 아무래도 둘이 같이 같은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 제덕이. 근데 제덕이 형은 사실 동생이지만 예의 없게 조금 해도 받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오는 리액션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폭발했을 것 같은데 나한테는 욕도 하거든. 누가? 수원이가? 수원이가? 아, 욕은 안 했지. 뭐라고 욕을 했어? 아, 그거는 이제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위한 호흡이죠. 접두사. 접속사처럼 그리고 그 형, 이런 거. 이 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숨 쉬듯이 호흡이 있는 거지. 야, 그러면 그러니까 형이었으면 폭발했을 거잖아. 애매하네. 리더 형한테는 안 하지. 아, 리더 형한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한테 좀 하죠. 애견이 어떻게 보면 한편.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친하니까.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는 거니까. 네, 저도 그 사람을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봐오면서 받아줄 만한 사람이다. 재진이한테는 안 해? 아, 못하지. 잘 말도 안 섞어요. 사람 봐가면서 가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왜 재진이한테는 왜 안 해? 재진이도 너 장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오는 느낌이 쎄. 제가 예를 들어 뭐 재진 왔어 이러면 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 반말 막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평소엔 잘 받아주다가 수원아 왔어 이러다 어이없는 새끼 반말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서 제가 재진이 형한테 하진 않아요. 그러면 쉽게 일관되게 장난치기 어렵지. 그쵸. 그냥 컨디션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완전 달라요. 아니 재진이는 왜 이렇게 확확 변하는 거야. 수원이가 얼마나 형한테 지금 앵기고 싶은데. 저도 이제 제 컨디션이 있으니까 제 컨디션은 항상 레귤러에다 갖다 놓고 딱 있거든요. 딱 가운데, 정가운데 딱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막 하니까 그러면 수원이가 조금 장난치기 어렵지. 그러면 저도 딱 굳어져가지고 잘 안 하죠. 며칠 동안 잘 얘기 안 하죠. 하지만 수원이에게 타격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지원이네. 지원이가 좀 이렇게 수원한테 잔소리 같은 걸 많이 하나 본데? 지원이 형이 유독 저도 많이 하지만 제덕이 형한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덕이 형한테. 약간 제덕이가 좀 샌드백 같은 느낌이 있네. 중간에 끼어서. 제덕이는 잔소리라고 생각해? 조언이라고 생각해? 나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야, 근데 수원이는 왜 잔소리로 듣는 거야? 이러니까 동생한테 욕먹는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지원이 형이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아. 늘 나 잘 되라고, 팀 잘 되라고. 그렇지. 늘 조언이라고 생각했지. 아, 참. 너는 잔소리, 아, 너는 참. 재진이도 그럼 잔소리를 들어, 지원이한테? 술자리에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죠. 아,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는 뭐야? 지원이한테. 근데 저는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어떻게 들리냐면 시끄러워요, 그냥. 소음. 그러면 이제 경적 빵빵빵빵 이런. 그렇죠. 그러면 야 지금 형 얘기하는데 뭐? 뭐 임마 이제 시비 걸죠. 그러면 근데 그냥 흘리... 저도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러면 이렇게. 아 요거 요거에서 지원 형이 이게 맛이 가죠. 요거 대진이. 뭐 지금 형 얘기하는데 뭐? 형 얘기하는데 뭐? 이러면서. 아 또 뭐? 형 얘기하는데 뭐? 수원이는 폭발 전에 빠지고 대진이는. 한 방에 올려. 갑자기. 한 방에 밑에서부터 예기치 없이 끝까지 올려서 이게 터지지. 내 안에 여러 명이 있어. 난 다중이가 되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잭스키스를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줄게. 일명 잔소리 배틀을 한번 해볼게. 근데 절대 반박은 안 돼. 그리고 인정도 안 돼. 오케이? 네. 그렇다면 일단은 막내 수원이하고 리더 지원이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아우 재밌겠다. 자 소리부터 리더 형한테. 오라 끊어. 오라 끊어. 아 오라 끊어. 됐어 들어와. 아, 야. 됐어 들어와. 아, 오라 야, 끊어. 그렇지. 들어와. 야 오라 끊어. 오라 끊어야지. 넌 청약 좀 끊어. 넌 청약 좀 끊어. 넌 청약 좀 끊어. 넌 청약 좀 끊어.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몰라. 함부로 아무 데나 투자하고 이러는 거. 아니 청약은 투자가 아니야. 내 그냥 된 거야. 아니 말하는 굉장히 좋은. 된 거야. 된 거야. 국지정책으로 좋은 거야. 그럼. 아무 데나 그럼 또 되게 너 되게 사행성 같아.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도박 같은 거 안 했어. 도박이 아니라니까 청약. 몇 대 이런 거 확률 이런 거 되게. 아 근데 지원이 생각하기 나도잖아. 그래. 나도 그런 거 되게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 이제 집 밖에 좀 나와. 그래. 세상 사람들이 형 다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어? 너는 사람 좀 끊어. 주변에 똥파리가 너무 많아. 너 그 사람을 너무 영혼 없이 대. 다. 이 사람도 똑같고 저 사람도 똑같고. 너 속을 모르겠어. 너무 이렇게 걸쳐놨어 지금 사람들이 다. 너무 더 인맥이 나중에 넓다. 독이 돼서 돌아올 거야. 아, 야 이건 진짜 조언이지. 그럼 형도 끊어. 뭘? 형도 다 펼쳐놨잖아 예능 뭐 예능 끊어 그러면. 예능은 끊을래 가수로 끊을래 둘 중에 하나만 해. 야 문어발 쉐이크로 예능하지 가수하지 여기 팀하지 이거는 아니지. 재키하지 솔로하지. 반박은 안 돼. 끊어. 하나만 집중하자. 어? 가수만 하래 가수만. 그렇지 재키 할 땐 재키만 해야지.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내가 못하겠다. 수원이 있어. 아 청약 끊어 예능 끊어. 아 문어발에서 졌네.